하나우선이 공시를 통해 지난 4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하나우선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7조 4,083억 원, 영업 손실 1,965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52%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8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매출은 건조 물량 증가와 수익성 좋은 LNG 운반선 비중이 늘어나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하나우선은 올해 연간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 중심의 연속 건조, 수익성 높은 잠수함 사업 등이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나우선 관계자는 2021년 이전 저가 수주 선박 물량이 거의 해소된 만큼 향후 실적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